자, 7월 29일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회원님은요, 이재야 만남님입니다. 이재야 만남님. 자, 이 닉네임을요, 이 친구가 닉네임이 다른 닉네임이었었는데, 네이버에서 저를 제 카페, 이 붉은 태양이 운영하는 주식 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알게 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자, 이분의 사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의 인생을 얼마나 앞으로 통째로 바꿔드리는가 여러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자, 이 친구 닉네임이 이재야 만나님이 아니었는데요. 나이는 50대 초됐고요. 몇년 전서부터 저한테 가끔마다 전화를 하신 분입니다. 문자도 주시고, 제발 선물 옵션 방송을 좀해 주십시오. 리딩을 좀해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전 재산을 다 잃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제가 지난 몇년 동안에 방송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한번 하게 되면 제 삶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못 벌어요. 참고적으로 저는 선물 옵션을 제가 투자를 할 때는 방송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할땐 회원님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실전 투자를 안 합니다. 그게 정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나 이렇게 동영상 올라온 이 모든 방송물들을 보면 방송을 하는 카페 방장이 실전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람인 이상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인을 믿고 따라온 회원들을 리딩을 해야 되는데 리딩자가 당황을 하게 되면 투자자는 난파선을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선장을 믿고 배를 탔는데 폭풍우가 쳐서 태풍에 맞아가지고 흔들리는데 선장이 핸들을 놓고 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 몇년 동안에 방송을 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여기 보시면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률 이거를 쭉 훑어보고 제발 저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몇번 전화 통화가 왔었는데 뭐 이왕 얘기 나온 거이 친구 뭐다뭐 방송에서도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지금 이거 대여 계좌입니다. 이 친구만 지금 대여 계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전문가라는 전문가를 지난 몇년 동안에 진짜 잘한다는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선물 투자를 해서 수천만 원을 몇번 깡통을 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검색에 검색을 거쳐서 붉은 태양이라는 저를 알게 된 거죠. 몇년 전서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방송도 안 해요. 희망인데. 야,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구나. 한 틱, 두 틱으로 다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동영상을 봤더니 어떻게 한 틱, 두 틱으로 다 잡아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분석을 보고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사람이다. 제발 좀, 저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제가 방송을 안 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방송을 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2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200만 원이기 때문에 대여 계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서 첫날 뭐 거래를 해본 사람이니까 바로 진입 들어갔죠. 저 첫날 수익 났습니다. 다 형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9만 원의 수익을 처음 냈는데요. 수천만 원을 몇번 깡통을 찼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속아서 내 전재산 다 말아먹었는데 더 이상은 내가 투자 안 한다. 붉은 태양이 방송을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해서 제가 방송한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참 어렵게 돈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다 깡통 차서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만 원을 어떻게 융통을 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첫날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글을 썼는데 지금 직장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해서 저녁 때 이날도 몇 시에 들어왔냐면요. 거의 뭐 10시 반, 제가 기억하기에 뭐 10시 한 반쯤 넘어가지고 10시 반쯤인가요? 그 시간대쯤 들어온 겁니다. 그 시간대쯤 들어와서 잠깐 수익을 낸 거죠. 제가 이 친구가 제가 방송을 한다라고 하니까 형님, 제가 형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뭐 카페에 몇년 전에 가입은 했지만 이제 만나서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제 인생 바꾸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형님을 만났으니 제가 닉네임을 이제야 만남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만남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겠습니까? 형님의 방송을 이제야 듣는구나. 이제 형님을 만나는구나. 내가 닉네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야 만남으로 닉네임을 바꾼 친구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 내가 해외 선물을 해서 이 친구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면 내가 또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는 세상이고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 아닌가. 자, 이런 마음으로 해외 선물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